했던 것만 이렇게 쭉 올려도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어떤 집은 피자 올리는 집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쁜 거 맞아? 보여. 야, 야, 너 나 아버지 성명을 믿어서 야, 이디어 틀면 어떡하냐? 평소에 싶은 거 좀 해라. 이재인도 유전인가요? 아니, 그냥 흥이 넘치더라고. 고기 많이 떠. 아버지 고기 좋아하니까. 그냥 가끔씩 그 비계를 많이 넣은 그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아, 그 어릴 때 먹던 맛있어. 맞아. 근데 그때는 비계 너무 많아가지고 막 비계 다 떼고 먹고 이랬는데. 맞아. 아빠가 맨날 엄마가 준 것보다 더 맛있지? 맛있지? 그걸 꼭 물어보셨거든. 맛있지? 맛있지? 했면 그러면 어,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 김치찌개만 보면 아빠 생각이 좀 나요. 비수지 없을까? 야. 저 진지 아빠한테. 저렇게. 거봉. 그럼. 술 좋아하시니까. 유사. 근데 우리가 벌써 내가 35이다. 누나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 응.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 아버지가 44세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젊은 나이에 가신 건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맞아. 야, 44시면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너무너무 젊은 나이지. 얘 좀 있으면 진짜 아빠 나이가 되겠네, 우리도. 얘 누나도 힘들었을 거야. 왜 왜냐면 이제 나는 이제 나랑 엄마랑 있으니까 그래도 혼자 이제 안양으로 갔어야 되잖아. 근데 원래는 다 접고 그냥 내려오는 거지. 맞아, 그때. 엄마가 고생 많이 했지 뭐.